웃지 못한다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있지만 우셨다는 표현은 있지만 소리내어 웃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구약 2편 4절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웃었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웃으시는가? 시편의 맨 처음 두 편인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중 서론의 핵심은 도리어 시편 2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악인들의 길을 막으실 여호와께서 새로운 의로운 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내용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결단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제 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몇 가지로 축복을 했어요. 다윗은 큰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영원히 쇠잔하지 않을 왕조의 수립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왕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친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당신의 은총을 거두어 가셨지만 다윗에게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불리는데요. 왕의 창가로 이스라엘의 그 왕의 대관식 때 늘 낭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쇠잔하지 않을 왕조에 대한 열망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단 한 번도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시편 2편의 이 얘기는 다윗의 시,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시편 2편이 나의 아들로 인용이 되었고 히브리서 7장 28절을 제외하고도 12번이나 신약에서 인용이 되었는데 계시록에서만도 8번으로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2편에 나오는 왕이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메시아 시가 7편인데 이게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악인의 길을 어떻게 막으시게 웃으시는지 오늘은 하나님의 웃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웃으십니다. 1절서부터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반면 시편 2편에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대조적으로 헛된 일을 꾸밉니다. 1편에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복 있는 사람하고 대조되었듯이 2편에서도 이방 나라와 민족,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복 있는 사람과 대조가 됩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무슨 헛된 일을 꾸미고 꾀하고 또 무엇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분노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라게슈로서 소란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파도나 이 불길이 막 들끓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하지 않은 세상, 소란하게 그지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무언가를 늘 이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꾸민다고 경영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란스럽게 꾸미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의미로 충만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적합니까?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의 생리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면 더더욱 하나님께 덤비고 대적할 일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적들도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동지가 되는 세상에서 성도들의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만 뜨면 헛된 일을 꾀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대단한 데서 헛된 일을 꾸미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목자 나눔에서 목자님이 물었어요. 목장에서 젊은 사람들은 집 문제로 많이 나누는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인본적인 나의 기준으로는 처방이 쉽지가 않다. 기도해보자라고 한다. 어떤 집사는 빚 없이 적용한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하는지 쉽지가 않다. 세상적인 나눔에 세상적인 기준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힘이 든다. 그랬더니 초원님이 처방은 지혜롭게 해야 한다. 돈의 훈련을 피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처방이 약해진다. 구원의 가치관에서 잔가지가 근본을 뒤흔들게 한다. 낮은 수준에서 사는 것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빚을 청산하는 것이다. 빚을 늘리면서 살면 안 되니 빚을 줄여 자기 집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목자님이 권면은 했다. 근데 권면 이상은 그냥 없는 것 같다. 초원님이 또 우리가 결혼 후에도 어느 정도 다 사는 기준이 있다.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몇 평여야 되고 안 되면 우울할 것 같고 이렇게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삶의 기준이 있기에 상황에 적용이 안 된다. 세상적인 사람도 불의한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가정에 적용을 해야 한다. 어떤 분은 집을 찾다가 기준을 낮추니 맞는 집이 있어서 이사를 갔다는 것이 적용이다. 이분은 말씀 적용의 맛을 느낀 것 같은 케이스다. 저도 12평 연립주택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목자님이 낮추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초원님이 욕심은 50을 벌면서 100처럼 살고 싶은 것이다. 목자님이 비상금이 500만 원이 있었고 그 돈도 빚을 줄이고 500만 원이라도 상환하라고 했다. 근데 또 융자 끼고 집을 구하는 적용을 하는 목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초원님이 나도 판자촌에 산 시절이 있었다. 나는 근데 못 산다는 생각을 못했다. 근데 우리 동네가 빈민촌이라는 사진이 보여지고 그때부터 사는 곳에 대한 열등감이 드니까 창피해서 이제 어디 사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지만 과거에 가난하게 산 것이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도 감사하다. 그렇죠.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목자님이 드디어 빚 갚는 적용을 하겠다. 자, 이 목자님이 한번 적용하려면 이렇게 많은 얘기가 필요합니다. 시편 저자는 어찌하여 이 세상의 군왕들과 이방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가 부르짖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기고 이기려는 전쟁 가운데에서 권력을 갖게 된 자들에게는 이타적인 그 목적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막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서로 꾀하고 원수였던 빌라도와 바리새인들이 한편이 되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와 감히 비교하며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분노가 많은 곳에는 서로 꾀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악을 조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해 세상 나라가 너무도 강해배고 교묘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세상에서도 짠하고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세상이 조롱하는지 스스로도 조롱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면서 이제 탁월한 점수를 받고 들어가도 사실 내신에 불합리성 때문에 이제 3년 뒤에
갈 대학교가 없으면 얼마나 분노하며 소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허사를 경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창한 데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엄마일지라도 내신 올리기를 위해 서로 꾀하고 맨 것을 끊고 믿음의 결박을 벗어버리느라 너무나 분주할 것입니다. 저도 아들에 이어 특목고에 간 딸까지 입시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생각을 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자, 어느 성도님은 자녀 둘을 미국 아이블리그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10년 동안 교육비로 15억을 지출했대요. 자신의 학벌령을 뜬감을 대리만족했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 혼전 임신으로 급히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6개월 만에 부모들이 끼어들어서 이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비 보내주면서 이 어머니는 지금 병원 다니며 우울 불안의 그 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들에게 매인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도와줄 자를 거절하고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 반역하며 날마다 불평하며 시시각각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이 군왕인 사울에게 임한 적도 있고 사울에게서 떠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악령이 임해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악령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신 악령. 그러니까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령을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집집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임한 가족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면 도리어 네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항에 괴롭히는 물고기가 있으면 열심히 피해 다니면서 그 고기가 훨씬 더 맛있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이 어쩌면 이렇게 끈질기게 다윗을 괴롭히는 군왕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조상 다윗에게 이런 사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없이 대적했어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죠? 예. 내 남편 자녀 부인에게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울이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사울이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베냐민 집안에서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역할은 다윗을 괴롭히는 역할로 쓰임받다 갔다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면 사울 같은 내 식구를 인정하기가 싫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울 같은 내 식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사울이 다윗 때문에 수고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막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고 미워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도 배반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내게 주신 질서로 여기고 매여 있는 것이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일수록 자기 힘으로 이 결박을 끊고자 하고 그것을 멍에라고 생각하여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 멍에를 지고 참고 인내하라고 하면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은 자는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부모로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멍에는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가볍고 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멍해이지만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예, 믿어도 근데 이 세상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은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의 결박을 끊고 이혼하면 좋을 것 같고 믿음을 떠나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끊고자 하는 것이 내 환경에서 피하고자 하는 것이고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쉰다고 하면 벗어나고 노는 것으로 생각하고 멍에를 다가 벗고 싶겠지만 예수님의 안식은 멍에를 메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새 멍에로 바뀌고 그래서 기쁘게 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사정을 들어보면 다 너무 딱해요. 멍에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돕다 보면 믿음의 진도가 못 나가는 거죠. 또 목자 나눔이에요. 딸의 이름을 알지자에 원하다 원자로 지원이라고 지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예상을 하면 도저히 이제 자식 셋을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숨만 나와서 이제 투잡을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들은 말씀이 있어서 내 방법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쪽으로 맡기고 지금 하는 일 그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인 것 같다. 예, 말씀 잘하셨어요. 예, 초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미리 앞날에 어려움이 보이는데 가만히 앉아있기도 어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뭔가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지만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켜봐가면서 모자라다 살고 부족해도 살고 바닥인 줄 알아도 살고 그랬더니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도 있다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의 가심을 믿고 중심 잘 잡고 현재 일과 가정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믿는다. 걱정이 되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그때그때 나누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자고요. 예. 여기도 애를 셋을 낳으면 임대 아파트도 될 수가 있어요. 아직 둘이니까. 아니 지금 셋이라 그랬죠. 예. 네. 그렇네. 셋 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세요. 셋 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해결책만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이 있어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기 위한 큰 도구가 되는 거죠. 내 멍에로 지고 있기에 환경이 안 바뀌면 이 세상이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가 되면 너무나 내게 꼭 맞는 멍에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고 같이 가주시기에 쉬운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허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요 웃으신 정도가 아니라 비웃으셨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웃었다고 하는 기사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또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이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인 것 같아. 누가복음 6장 25절에는 너희 웃는 자들이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 백석대 류호준 교수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키가 작은 사람을 보고는 안 웃는다. 큰 사람을 보고도 안 웃는다. 뚱뚱해도 안 웃는다. 근데 뚱뚱이와 홀쭉이가 같이 가면 웃는다. 설교 잘못한다고 안 웃는다. 목에 힘주고 설교하고 내려오다가 마이크에 걸려 넘어지면 그때 웃는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불합리해 보이고 어색하고 부조리해 보일 때 우리는 웃는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웃음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 다 웃고 있어도 우리는 웃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먼지고 티끌인 흙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가장 열등한 재료로 지어졌는데 가장 찬란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웃음이 안 나와요. 이것은 흙에 관한 문제고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보고 웃는다면은요, 병든 웃음이에요. 우리는 모순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든지 냉소적인 웃음일 수 있습니다. 이 비웃음은 믿음에 의해서만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웃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삶의 표면과 관련된 것은 웃을 수 있지만 삶을 파괴하는 것에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오만함의 극치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할 때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웃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웃음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위정자들을 보고 왜 웃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사람을 임명하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분주해도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기에 하나님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비웃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과 통치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먼 국가들로 채워져 있죠.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 천황이란 존재는 다른 나라의 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지난주 가서 좀 들었어요. 밖에서 보면 별로 못 느끼겠지만은 일본인들에게 천황은 종교도 아니고 멘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일본인들이 이분들이 이 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굉장히 유럽 사대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 유럽을 돌아보고 내린 결론은 각기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연합하게 하는 무언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보니까 여호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버금가는 신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것이 천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천황 숭배로부터 겉모습은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1945년에 천황이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일본인들에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천황은 여전히 신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천황이 약간 신실한 사람이라서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기다 기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다 기다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베 수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천황이 정치도 하고 실제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일을 또 행한다는 거예요. 천황이 정치를 했을 때 일본이 잘 살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시절에 잘 살았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회귀하려는 그 마음으로. 근데 로마 카톨릭이 일본에 유입될 때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가 들어갔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일본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 개신교가 들어오면서는 너무나 타협을 많이 해가지고 순교자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굉장히 약화된 듯 보여도 서구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여전히 일본이랍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고 돈을 맡겨도 안전하고 그 사람들은 되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윤리와 도덕이 분명히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천황의 우상 숭배는 도덕이 있어도 헛된 것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권력은 궁극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천년을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권력은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화물은 11웅이고 권력은 무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눅들지 말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웃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나를 조롱하고 최고의 세력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조롱하며 풀무불에 넣고자 해도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웃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마귀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 마귀를 향해 누군가가 웃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소한 일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 거대해 보이는 일이 사소하고 시시해 보이기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웃음에 이제 우리가 동참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묵상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은 내가 싫은 것을 끊고자 하고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할 때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자가 나를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사를 경영하면 안 돼요.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아주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하고 영육간의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애매한 이유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최고왕인 사울이 자신을 불러서 직분을 주고 그 딸을 아내로 주고 또 그 아들이 자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벌 아들이 내 친구가 되면 내가 재벌이 됩니까? 또 그 친구가 돼서 얼마나 허사를 경영하는지 몰라요. 대단한 로열 패밀리하고만 어울렸지만 마지막 다윗 왕국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이 400명이었습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애통하면서 왔지만 구원을 위한 마음을 주셔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위해 애통하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을 향한 애통함을 주신 것이지 남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애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고난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울이 진짜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미워하는 그 미움을 안 받아본 사람은 이 다윗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다윗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움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자꾸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한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 사명을 주셨지만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 내 식구뿐만 아니라 가족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왜 군왕과 민족이 다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내 식구만 쳐다보다가 지옥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식구 때문에만 슬프고 애통한 사람은 자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조롱에도 하나님의 웃음을 웃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웃으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놀라게 하시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에 내 속에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웃으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사건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말씀은 세상이 스스로 왕 노릇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거룩한 곳 시온에 자신의 뜻에 따라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곳에 있어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악을 보며 하나님의 웃음으로 비웃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웃음으로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웃음으로 남을 비웃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웃음으로 내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나에게는 웃어주시지만 정말 그 악에게는 비웃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비웃으십니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파멸만 있기 때문입니다. 7절서부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7절부터 그리스도가 갑자기 화자가 되었어요. 주어가 되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합니다. 즉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의 뒤를 이어 그 몸에서 태어날 자를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은 1차적으로 구약 역사에서 솔로몬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솔로몬을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예언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시편 2편으로 인용한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몄다면 그것까지도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구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려면 옳게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질그릇같이 부서질 세상이지만 그러나 또 철창으로 깨뜨려야 할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철창으로 준비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능력은 철장과 같으며 이 능력에 비하여 대적들의 힘은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밀물에 우리가 대비해서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모래성을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 한 번 오면 다 무너지잖아요. 나의 이 세상에 견고하면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철창을 사용할 때마다 대적은 질그릇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것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하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도 갑자기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철창으로 부수는 거예요. 부인이 교회 가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이 부인이 가는 교회가 어딘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를 죽이겠다고 여기 쫓아온 남편이 한둘입니까? 근데 왔다가 은혜 받고 지금 이 교회 온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도 무서워도 교회를 왔기에 남편이 따라와서 변화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섭다고 교회를 안 와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철창을 가지고 부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주님을 거부하면 질그릇같이 부서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세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데 남자들이 나보다 조금만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간쓸게 다 빼주는데 나에게 그냥 조금만 권력이 하나 주어지면 나보다 조금만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려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조금만 권세가 주어져도 이게 교계에도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는 못 웃고 높아 보이는 자리에서만 이제 팔짝을 끼고 웃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웃음과 비웃음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는 웃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금 못 웃죠. 그죠?
네 번째는 그러므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런즉 세상의 군왕들은 예수님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기 전에는 허사를 경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답입니다. 이번 주 큐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감동으로 되었어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네 가지 책망을 먼저 받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로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먼저 책망을 받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책망을 받으려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교훈받고 적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북한의 핵실험을 보며 열방이 분노하고 서로 꾀하는 것처럼 보여도 각자 모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북한을 감싸고 그들이 스스로 서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예,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핍박받는 지하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가르칠 것입니다. 때가 찼다고 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메시아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는 우리 두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교훈은 그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요. 잠언 9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에게 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몸을 팔아도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고는 입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그를 자신의 왕으로 수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사랑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비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그 복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 따르고 서고 앉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의 양상이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이 2절에 주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밤낮은 밝은 날이든지 어두운 날이든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에는 묵상이라는 관념적 행위는 없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하가로 표현되는 이 단어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동물의 울음소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을 보면 나는 제비가 치악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웁니다. 나의 눈이 쇠하도록 하늘을 쳐다봅니다. 여호와의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소서. 이게 하가예요.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사자가 짐승을 잡아놓고 먹기 전에 으르렁 하는 것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막 먹이를 놓고 이거예요. 그런 절박한 마음 으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하는 것이 하가요. 또한 어려움에 처한 연약한 새들처럼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 오만한 자가 아니고 오로지 한 길로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산당을 경비하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렇게
슬프게 압제당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자가 바로 아쉐레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런 세상에서 하가 하는 것이 연걸, 연결, 고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러므로 메시아로 인해 1편의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 시편의 서론은 2편의 맨 마지막 여호와께 피하는 복이 이또다의 똑같은 아쉐레의 복으로 끝납니다. 이 땅에서 하가 하려니 묵상하려니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데도 사단이나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 교훈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복인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피아노를 열심히 쳤는가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환경이 열리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일어나는 사건마다 하나님 임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것이 잘 되고 풀렸다면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하가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다 가족이 전도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렸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깨달아지려니까 사건이 오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집순이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집순이가 아니라 피아노로 잘 나가고 있으면 또 말씀이 깨달아졌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걸레질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집에만 있어도 이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웃음을 웃게 하셨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집착해서 미워하는 것이 지옥인데 미운 사람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그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생각하게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순이와 아내 역할에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사건이 오면서 60여 년의 약재료를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달라지니까 병원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도 전도하고 그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툭 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는데 자존심이 그렇게 상해서 어떻게 목자를 하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1대1 전도와 상담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 이만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한 경험으로 설교를 하고 전도한 경험으로 양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을 불평하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쓰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내 생명 거두어 가시고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아직도 저를 살려두셨으니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오늘 한 사람 구원하고 가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다. 감격이 되고 이렇게 눈물이 앞섭니다. 그런데 무슨 별 인생이 있다고 불평을 합니까? 누가 조롱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웃음을 웃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비웃으셨습니다. 세상에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웃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웃음은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파멸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을 웃으려면 여호와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하가 처절하게 쳐다보고 간절하게 쳐다보는 비둘기같이 하같이 지적이며 슬피 우는 것이 묵상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막 남 가르치려고 성경 읽고 하는 게 묵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하가 하는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헛된 일을 경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의 악을 보며 하나님의 웃음으로 비웃고 비웃음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니 이제 사단이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처절하게 교훈을 받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며 그렇게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메시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을 수없이 듣고 또 내 말씀인 줄 알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조그만 일이 생겨도 이렇게 허사를 경영하며 소란하게 악을 이제 꾀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이 감옥에서 날마다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이혼을 꾸미며 술과 도박으로 피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입에다 참으로 허물을 달고 살며 하는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악인과 오만한 자와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세상과 군항에 정말 목매하며 거기에 이기고 이겨서 세상에서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으로 우리가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비웃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아버지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하며 내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비웃음을 당하며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웃어주시는 그 웃음, 진정한 웃음으로 아버지 웃어주시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누가 조롱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